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충주시가 이번에는 보건소 직원 확진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간부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급 전수검사가 이루어졌고, 보건소장 등 직원 10여 명이 무더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허지희 기자입니다. 충주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인 충주시 보건소. 이곳에서 근무하는 50대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미열이 있어 검사를 받았는데 PCR 분석 결과 양성이 나온 겁니다. 보건소는 본서 직원 92명을 긴급 검사했고 일단 모두 음성이 떴지만 직원 10여 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해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감염병관리과까지 일부 포함되면서 자칫 방역이 흔들릴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이 없고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모두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된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 대행이나 재택근무를 통해서 동선 또한 논란입니다.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추적하는 역학조사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주말부터 사흘 내내 충주의 한 사우나를 다녀갔고 일요일에는 음식점 두 곳을 차례로 찾아 가족과 친구 모임을 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역 최일선에 있는 책임자의 동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기 전 오전에는 의회에 업무 보고차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시의원 19명과 직원 등 40여 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